고양킨텍스 PBA 스타디움입니다. NH 노유카드 PBA 챔피언십 결승전 경기 오태준 선수와 김영훈 선수의 경기를 최혜미 대건 해설위원을 모시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기혁 해설위원과 최혜미 선수가 이제 개건 해설위원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1세트 참 뜨거웠죠? 네. 1세트가 정말 박빙으로 가다가 마지막 네 김영훈 선수가 마무리를 쳤고요. 김영훈 선수의 초구 공략 268의 초구 배치. 네, 김영훈 선수도 뒤쪽으로 지금 시도를 했습니다. 네, 5 쿠션 공략인데. 좋아, 좋아. 네. 이렇게 득점이 되면 다음 배치가 그래도 좀 괜찮아지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다음 배치는 네. 괜찮아요. 네. 이게 지금 득점이 되고 난 이후에 키스가 나지 않고 진행되는 것과 키스가 나고 진행되는 거는 또 차이가 많군요. 그렇죠. 키스가 나지 않는 배치는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네. 키스가 나면 예측을 할 수가 없겠죠. 네, 지금도 일적 어떻게 좀 사용한 이후에 옆돌리기를 치면은 하얀 공이 좀 내려올 겁니다. 자, 흰볼은 내려보냈고 득점 성공. 빨간 공이 얇게 맞으면서 다음 공이 지금 그래도 칠 수 있. 편하게 쓴 것 같습니다. 네. 엘저코를 좀 두께를 사용하면서 엘저코 컨트롤 굉장히 잘했고요. 이적구가 좀 얇게 맞으면서 다음 공 배치가 또 칠만한 배치가 나왔어요. 자세는 뭐 괜찮은 거죠? 네, 지금 납돌리기를 치기 때문에 자세가 조금 좋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짧게 진행 방향 좋아 보이는데요. 네. 네, 지금도 회전을 빼서 좀 편안한 두께를 사용을 했고요. 자, 확률을 높이는 지금 앞돌리기 공격이었습니다. 지금은 왼쪽으로 옆돌리기를 시도할 것 같습니다. 자, 빨간 볼의 왼쪽 옆돌리기. 네, 지금도 아까 같은 방식으로 일적구를 좀 두꺼운 두께를 사용을 하면서 내려줬지만 네, 실수를 좀 하고 말았습니다. 옆돌리기 잘 되는 날이 경기가 잘 풀린 날이겠죠. 네, 거의 대체적으로 옆돌리기나 아니면 뒤돌리기 둘 중에 하나가 잘 되면은 네. 그 경기는 그래도 잘 풀리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이 이제 공략하는 방식을 보면은 뭐 뒤돌리기, 옆돌리기 배치가 또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네. 빨간 볼을 일목적으로 겨냥한 오태준 선수입니다. 네, 뒤돌리기를 하단 당점으로 좀 뽑아줄 겁니다. 자, 네. 빨간 볼이 저렇게 이제 힘차게 다니면, 어떨 때는 좀 불안해요. 선수들은 경험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네. 키스가 안 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약간 좀 두껍긴 했습니다. 하지만 키스를 안 난다는 좀 또 그게 있기 때문에 또 편하게 칠 수 있습니다. 자, 2세트 오태준 선수의 첫 득점이 나왔고요. 자, 지금 노란 볼을 겨냥을 했는데 이거를 일단은 강력하게 오태준 선수의 좀 주특기를 한번 좀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두께에서 좀 미스가 좀 난 걸로 보이네요. 저 지금은 밀고 들어가려고 했던 건가요? 네, 지금도 두껍게 밀고 시도를 한 건데 두께가 좀 얇았어요. 네. 네. 네, 지금도 얇은 두께로 내공이 먼저 나가는 뒤돌리기를 직접 시도합니다. 빨간 볼의 왼쪽이죠. 왼쪽으로 아주 얇게 네. 아래쪽 단장으로 파고드는 뒤돌리기 공략인데 자, 깊게 파고듭니다. 회전이 맞았어요. 득점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주호 심판이 지금 득점 콜을 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게 회전이 여기서 보면 보일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애매했어요. 5대1로 앞서 나가는 김영원.
연속 득점 기록하는 김용훈 선수인데요. 네, 지금도 하얀 공 왼쪽으로 옆돌리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옆돌리기. 오. 오. 자, 이진서 옆졌습니다. 다시 뭐 볼까요? 옆돌리기가. 네, 내 공이 가기 전에 일목적구가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네, 오늘 옆돌리기 컨디션은 좀 어떤 것 같아요? 뭐 물론 뭐 난도 차이가 항상 있으니까 네, 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옆돌리기 배치에서 아쉬운 장면들이 좀 몇 차례 나왔어요. 옆돌리기 대회전 시도했습니다. 자, 빨간 공이 빠져나왔고요. 오. 득점 됐습니다. 득점했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네, 오태준 5대2가 됐습니다. 지금도 오태준 선수가 원했던 두께보다 좀 두껍게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빨간 공이 좀 내려오면서 내공과 교차를 또 할 뻔했는데 네, 키스를 뺀 이후에 다음 공 배치가 뭐 나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나쁘진 않아요. 그렇다고 쉽지만 않습니다. 자, 멀리 있는 빨간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 자, 뒤돌리기로 길게 네. 성공. 5대3. 아, 오태준의 경기는 역시 또 힘이 느껴집니다. 네. 그 토르라는 별명이 그냥 붙은 것 같진 않아요. 자, 지금 노란 공 오른쪽으로 지금 뒤돌리기 있고요. 왼쪽으로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오른쪽이 조금 더 확률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자, 왼쪽보다는 노란 볼의 오른쪽 뒤돌리기. 오른쪽으로 지금 시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뒤쪽으로 시도를 했고요. 5 쿠션으로 자, 노란 볼은 괜찮나요? 공은, 아. 아. 노란 공이 막아서네요. 네. 5대 3 두 점을 추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아, 지금도 약간 좀 네, 약간 제 생각에는 약간 좀 두꺼웠던 걸로 보여요. 일적구가 네. 지금 여기까지 좀 내려왔다는 거는 약간 좀 두껍게 좀 설정이 되면서 네, 키스가 좀 났네요. 그렇군요. 자, 옆돌리기입니다. 네. 득점 됐습니다. 1세트에서 비슷한 배치가 섰을 때는 네. 성공을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성공을 하네요. 네, 지금도 회전을 빼서 좀 편안한 두께로 옆돌리기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옆돌리기 대회전 시도했는데요. 첫 번째 단쿠션에 바짝 붙어 있는데 조금 더 이거는 네, 실수를 안 할 수 있었던 공인데 네. 조금 급하지 않았나? 네, 지금도 일단 일목적구의 두께가 좀 두꺼웠습니다. 네, 분리가 좀 커지면서 내공이 좀 길어졌고요. 네. 득점할 수 있는 배치였는데 좀 놓쳤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아, 이거는 앞돌리기를 앞돌리기. 끌어서 단장 장으로 짧게 가는데요. 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지금 일단은 수구가 쿠션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단 당점을 쓰기가 네. 좀 쉽지만 않았어요. 자, 지금 스트로크를 이렇게 가져갔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좀 짧아지는군요. 자, 그러면서 다음 공 배치가 지금 넣어치기를 칠 수 있는 배치를 받았습니다. 원백크 넣어치기. 아. 성공. 김영호 선수가 정말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를 세 번 시도해서 모두 다 성공을 한 걸로 저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오늘 확실히 이제 오태준 선수는 1, 2세트 동안 뱅크샷 득점이 하나도 없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임 해설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훈 선수는 지금 뱅크샷 비율이 그래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지금 되돌아오긴 좀 얇아요 지금. 8대3으로 김영훈 선수 앞서. 정말 젊은 선수인데 정말 냉정합니다. 정말 실패했을 때 약간 좀 흔들릴 법도 한데 흔들리는 네. 표정이 안 나와요. 포커페이스 굉장히 좋습니다. 김기혁 해설위원 젊은 시절의 그 냉정함보다 더한가요? 저는 젊었을 때 냉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요? 소문과는 다르군요. 네. 자, 리버스. 진행 방향. 지금도 조금 빨리 밀렸어요. 태준이 이번 세트 좀 반격이 필요한 상황인데 자 3점에 묶여 있어요. 지금도 잘 쳤거든요. 장장 단으로 이게 미세한 차이로 놓쳤습니다. 네. 옆돌리기 배치를 오늘 많이 봤네요. 네, 지금도 예민한 옆돌리기입니다. 얇은 네. 두께를 사용을 해야 돼요. 자, 이 정도 두께면 파이브 쿠션으로. 네. 맞았어요. 자, 이번에 득점 차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일단 1접구 두께가 약간 좀 두껍긴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김영호 선수가 힘한 배를 좀 살살 해주면서 마지막에 조금씩 짧아졌는데. 네. 흔들렸습니다. 네, 맞은 것 같아요. 살짝 흔들렸네요. 네. 미세한 차이로 득점 성공. 다음 공이 옆돌리기로 성공을 했습니다. 연속 득점, 자 10대 3을 앞서가는 김영원. 기울기가 있는 상황에서의 옆돌리기. 네, 한 번 더 옆돌리기예요. 힘볼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네, 지금도 두께를 좀 사용하면서 회전을 뺐어요. 좋아요. 진행 방향 좋아 보이는데요. 3연속 득점 11대 3으로 앞서가는 김영원. 정말 공을 자유자재로 컨트롤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최근 프로당구에 입문하는 선수들, 당구에 입문하는 동호인들도 마찬가지고 참 김기혁 해설위원 처음 당구 배울 때는 많이 다르죠. 지금이랑 전혀 다르죠. 네. 네, 지금도 끌어치기를 했는데 원뱅크 넣어치기예요 지금. 확실히 좀 흐름이 좋으니까 정말 팩이 무섭습니다. 저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지금도 밀어치기로. 밀어치기로 왔어요. 죄송합니다. 네. 잘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우리 그 뱅크샷이라고 그래가지고 최임이 네. 해설위원이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본 건가? 네, 지금도 더블 쿠션을 끌어서 좀 시도해주고요. 이게 단장으로 돌아 나갔습니다. 12대 3으로 김영훈 선수가 2세트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원쿠션 이후에 내공이 좀 끌려가는 모습이 자 마지막에 조금만 더 끌렸더라면 정말 멋진 네. 그림 나왔거든요 지금. 장장 단으로 노렸는데 자, 미세한 차이로 놓쳤습니다. 헐크를 잡았던 오태준, 또 이충복 선수도 돌려 세웠던 오태준. 자 김영훈 선수를 상대로 2세트 지금 3대 12로 뒤져 있는데요. 자, 빨간 볼을 공략해서 득점 성공. 흐름이 정말 좋지 못했는데 이 공까지 정말 득점을 하지 못했더라면 정말 흐름이 뺏길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넘어갈 수 있는데 자, 어려운 배치를 잘 풀어냈어요. 걸어치기를 한번 치고 싶을 겁니다. 그런가요? 근데 기울기가 좋은 기울기는 아니에요.
비껴치기요? 비껴치기를 시도하는 게 아닌가. 어, 비껴치기네요. 네. 네. 아.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네. 1부터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기혁 해설위원의 기세에 좀 늘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분이 또 이제 보는 게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저는 뱅크샷에 중독이 됐기 때문에 뱅크샷만 보입니다. 지금은 조금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해설 괜찮습니다. 자, 12대 4로 자, 김영은 앞서고 있습니다. 뒤돌리기 대회전인가요? 비껴치기 대회전인가요? 지금 비껴치기로 가겠죠. 네. 지금 비껴치기 대회전이 아닌 종단을 좀 시도했네요. 그렇군요. 단단장으로 네. 봤던 거군요. 네. 네. 아, 이게 지금 단장으로 돌아서 나가버렸어요. 어떠세요? 우리 최미 선수는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 보면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비슷한 선택하죠? 비슷한 선택을 하는데 가끔 제가 보지 못하는 공을 보시는 경우도 엄청 많더라고요. 네. 자, 이번엔 득점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약간 불운으로 좀 빠져나왔고요. 넣어치기 쳤는데 원뱅크 넣어치기 지금 앞에서 안 맞았을 때 뒤까지 한 번 더 시도를 한 건데 그렇군요. 아, 이건 좀 불운이었나요? 자, 코너를 돌아서 빠져버렸고요. 가까이 있는 빨간 볼을 공략합니다. 뒤돌리기. 오! 아, 키스가 나버렸어요. 네. 김영은 선수 두 이닝 연속 공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점을 낮춰서 공략을 했는데 네. 키스를 피하지 못했네요. 오태준 선수에겐 공이 쉽지 않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또 오늘의 흐름이에요. 옆 돌리기 대회전 시도했습니다. 자, 오태준 이 각도를 만들어내나요?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 좀 길게 좀 만들어냈어요. 네. 확실히 이렇게 좀 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 이렇게 좀 강하게 치면서 감각을 좀 끌어올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도 옆돌리기 대회전인가요? 네, 지금도 옆돌리기 대회전이에요. 옆돌리기 대회전 시도. 자, 지금 좀 길어져야 되는데요, 여기서. 그렇습니다. 오, 좀 짧은가요? 네, 약간 좀 짧게 진행이 됐어요, 지금. 추격이 급한 오태준인데 한 점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좀 아까 강력한 스트로크로 한 번 더 시도를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드네요. 조금 전처럼 강한 스트로크로 좀 약간 길게 뽑아냈으면 득점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지금도 원쿠션까지 분리가 좀 되면서 내공이 살짝 밀려나갔어요. 네. 그러면서 조금 짧게 진행이 됐고요. 고민에 빠진 듯한 표정의 오태준. 자, 이 배치는 자, 어떻게 풀어낼까요, 김영원? 자, 일단 하얀 공 왼쪽으로 뒤돌리기 대회전이 있긴 있는데 일단 키스 처리가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 각도도 만들기 쉽지 네. 않고요. 오, 키스가 빠졌습니다. 자, 이 타이밍을 잡아냈는데 이게 짧아지나요? 하. 아. 네. 오태준! 화이팅! 3이닝 연속 공타를 하면서 지금 석점 남은 김영원 선수가 지금 오태준 선수를 더 강하게 압박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오태준도 지금 추격을 못하고 있어요. 아, 이게 네. 약간 좀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NH농협카드 PBA 챔피언십 결승전 오태준과 김영원의 대결. 타임아웃을 요청한 오태준.
배치가 약간 좀 애매해요. 옆돌리기가 좀 나온 것 같지만 키스가 또 굉장히 많이 걸려 있고요. 일단 빨간 공 처리를 어떻게 좀 해야 될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 빨간 볼을 장단으로 돌려내고 옆돌리기인가요? 아, 이게 괜찮습니까? 지금 약간 좀 길게 진행이 됐고요. 아... 이 공이 좀 왜 어렵냐면 노란 공의 위치가 선수들이 좀 좋아하지 않는 위치예요. 네. 코너에서 약간 좀 한 포인트 정도 떨어진 위치를 선수들이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키스도 빼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생각할 게 많았던 네, 그런 배치였어요. 김영원 선수 자 흰 볼을 밀고 들어가는 뒤돌리기인데 오 좋아요. 아, 정말 이 자리에서 본인의 스트로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네,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두꺼운 두께로 밀어준 이후에 내공이 좀 밀려나가는 모습이 정말 끝까지 자세 유지도 굉장히 잘 되고요. 아, 짧아질 뻔한 거를 또 잘 만들어냈고요. 이런 배치도 네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뭐 지금 네 괜찮았습니다. 대부분 배치 최민 선수 어떻게 보셨어요? 네. 김영우 선수가 잘 풀어냈죠? 네 너무 잘 풀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공도 편안하게 칠 수 있는 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세트 포인트 빨간 볼 뒤돌리기로 치자마자 바로 들어가요. 5대5 김영원 선수가 가져오게 되네요.